제가 양보한 겁니다. 뭐? 어? 허기가 된.. 네? 웃지마! 못해 못해 이거 없고. 오! 오! 이거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망한다. 안녕하십니까. 감귤항공의 안소연, 홍성재입니다. 2021년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감귤항공이 특별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감귤항공, 이대로 괜찮은가? 흥했나 망했나, 우리 토론회를 통해서 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보시죠. 나중에 할까? 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씨. 네, 안녕하십니까, 남영규 씨. 네, 모든 게 부정적인 남자, 김포 직구남 남영규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대도의 뒤를 이을 중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귤항공, 감귤이 들어갑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상큼함을 준 적이 있나? 과연 감귤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있는가? 김지현 씨는 감귤항공이 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왜 그렇죠? 조회수를 보시면 저희가 평균이 감귤이네가 만 회가 넘습니다. 아주 흥하고 있다는 신호이지 않을까? 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십시오. 공님, 브루스리님, 망고님, 우리의 영상을 피드백해주는 실질적인 댓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정클럽 보십시오. 여정클럽은 제주항공 공식 거기 유튜브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이 조회수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주항공 오피셜에 올라온 저희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 조회수 확인해보셨습니까? 구독자 수가 몇 배나 차이긴 하지만 조회수는 똑같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었고 맞습니다. 뭐 타 항공사 대비 좀 조회수가 안 좋긴 합니다. 저희 제주항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문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공식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지 2021년 5월입니다. 그렇죠. 5월 지금 약 6개월이 지났지만 벌써 1만 회, 2만 회가 넘는 영상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제작 이 대비해서 저희는 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영규 씨, 네. 재밌게 촬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재미가 없으셨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그런 이상한 분이십니까? 저 과정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재밌게 촬영을 했고 저희 여섯 명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좋은 추억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과정이 저희의 2021년 감귤항공, 저는 그게 과정들이 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감동적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22년 이 감귤항공은 더 나아진 콘텐츠로 구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감동적인 멘트. 그래서 오늘 지연님 말씀 잘 들었고 감귤항공 2022년 잘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갑자기 2. 안녕하십니까, 화정동 뇌생녀 안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흥민 선수 감귤항공 팬클럽 회장, 월급 흥청망청 쓰기 평회원,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 흥부와 놀부, 흥팀의 흥성재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제주항공 오피셜 채널이 2020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구독자가 약 400명이 늘었어요. 근데 저희 감귤항공 2021년 4월 20일에 만든 채널이 8개월 만에 구독자 1,700명을 채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는 고아예요. 제주항공이 오피셜 채널 저를 버린 거라고요. 버려서 부모님께 버림받고 0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빈털터리에서 자수성가해서 1,700명까지 지금 왔는데. 네? 그러면 홍성재 씨, 혹시 감귤항공의 모든 채널, 모든 영상 다 보셨습니까? 네. 전 양심에 묻겠습니다. 당신의 양심에 묻겠습니다. 네. 모든 영상 다 보셨습니까? 다 봤습니다. 전 안 봤습니다. 뭐야? 그리고 저는 증거물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으니까 이분마저 외면해버린 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씨 살면서 이렇게 고정 팬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공건 씨 항상 저희 일거수 일투족 1분 몇 분 몇 초에 뭐 무슨 말을 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이런 팬들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흥한 겁니다. 저 마지막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료 하나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네요. 같이 보시죠. 재밌는데 지금 결과 안 나오잖아요. 왜요? 저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과 더 이상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제가 양보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3. 안녕하십니까? 흥균아 박윤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윤아 씨를 피눈물로 지옥 보셨나요, 지옥? 네, 봤습니다. 제가 그 예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잠시만요. 박윤아. 너는 5분 뒤에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흥했다고 생각하나요? 거기에는 네. 약간의 주작이 섞여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 구독자, 네. 오로지 정말 순수하게 1700명일까요? 유나님의 저희... 가족분들, 유나님의 친구분들, 유나님의 네. 친구의 친구분들. 네, 네. 유나님이 그러면... 말해서 구독 눌러. 해서 구독 네. 눌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힙니다. 저 주작했습니다. 제 동생한테 말해서 네. 말했어. 야, 누나가 이거 하니까 너의 군부대 사람들 있지? 무조건 구독 눌러라. 그분들이 네. 구독을 네. 눌러줬기 때문에 1700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가족도 있고 친구분들도 군부대 분들도 다 구독자를 눌러주셨다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열성 팬 한 분을 인터뷰로 따랐습니다. 엄마는 감귤항공 보는 재미로 살아. 감귤항공 화이팅! 엄마가 감귤항공 보는 맛으로 살고 계십니다. 뭐 편진섭 이러신 분 저희 어머니 이제 자려고 안방에 가보면 엄마 뭐해? 감귤항공 이렇게 보고 계세요. 누워서 감귤항공만 이렇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된 거죠? 윤아 씨. 네. 이렇게 열성 팬이 있는데 약간... 왜 우리가 망한 건가요? 이제는 입이 아프네요. 그거는 윤아 씨가 제 반박에 말을 못했기 때문이고요. 입이 아프다고 해서 저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은 네. 결과로서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투표하러 가시죠. 네. 뭐 악수 한번 할까요? 악수? 너 먼저 손 내밀었다? 아닌데요? 화해하자는 거야? 아니요, 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먼저 손 내밀었잖아. 아, 나 진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이 바뀌어서 감귤항공 향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나의 엄마 찬스에 살짝 넘어가가지고 흥이라고 했습니다. 내년도 화이팅! 안녕! 아, 이제 투표를 해볼까? 흥입니다. 우선 오늘 특별 출연으로 저희 열성 팬 저희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 저는 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귤한 거 화이팅. 저는 흥입니다. 여전히 감귤항공은 흥했고 앞으로도 흥할 것이다. 아이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일단 흥입니다. 흥. 솔직히 논리로는 제가 압살했죠. 네. 2022년 감귤항공 한번 흥해보자는 마음에서 흥으로 투표했습니다. 화이팅! 2021년 감귤항공 연말정산 기나긴 토론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열띤 토론이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감귤항공 흥했나 망했나 그 결과를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지금 투표 결과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총 상금 1억 원의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자, 첫 번째 흥, 두 번째 흥, 자, 세 번째 흥. 과연 감귤항공 총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흥, 흥. 마지막 한 표. 2021년 감귤항공 연말정산 마지막 한 표입니다. 그 한 표의 주인공은 흥. 놀랍게도 다섯 표 모두 흥이 나왔습니다.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감귤항공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롭게 달라질 감귤항공의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흥으로 적었지만 사실 우리 우정은 흥이지만 채널 자체는 좀 망이라고 봐야. 탐나 탐나 제주도가 탐나 탐나 띵기가 뜬다 뜬다 저기저기 제주도다. 탐나 탐나 제주도가 탐나 탐나 비행기가 뜬다 뜬다 우리 같이 여행 가자.